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제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어가면 꿀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첫 장사고, 그다음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고, 뭐 남들처럼 돈을 얼마 모은 후에 장사한 것도 아니고, 빚이 그냥 올 빚으로 했기 때문에 D가 없었어요, D. 이게 만약에 망하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돈을 줄 테니 꿇어라. 그럼 나는 꿇겠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게 거의 이제 식당으로 비하면 진상 손님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뭐 진상 고객이 없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뭐 사탕 같은 경우, 아이들 먹으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2만 원치를 가져가요.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얼마치인가? 5천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와서 드시고 간 음식값에 순이익을 비교했어요. 만 원이 넘어요. 만 원이. 아, 이 손님이 차라리 5천 원을 안 가져가서 만 원을 내가 챙기면 좋겠지만, 근데 이 손님은 사탕을 가져가고 싶은 손님이에요. 그거를 아, 이거 다른 아이들 거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져가게 냅둡니다. 왜냐? 돈이 마이너스 난게 아니라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짜증이 엄청날 거예요. 와, 사탕을 빼버려야 되나? 아니, 저 손님은 안 받아야 되나? 그런데 이 손님이 팔아준 순이익은 생각을 잠시 잊어버려요. 판매해준 거. 만약에 거기서 트러블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입소문 나는 게 달라집니다. 나는 이 사장님이 사탕을 5천원치 가져가서 짜증이 났다고 주변 사장님들이나 지인들한테 말할 테고, 여기는 사장님이 사탕 먹으라고 해서 한 주먹 가져갔는데 이게 5천원인지 6천원인지 1000원인지는 알 바가 아닙니다. 그냥 가져갔는데 뭐라고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안 좋게 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손님까지 끌어안고 단골로 만들어서 충성고객까지 만들어서 매상을 유지하는데 힘을 쓰고 있고요. 다만 매상에 피해가 가는 손님은 아무리 진상 고객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손님은 안 받겠죠. 뭐 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함을 지른다거나 술에 취해서 옆 테이블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예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진상 고객이라고 끼지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악질이에요, 악질. 진상도 아니에요. 진상 고객은 자주 오는데 내가 좀 받기는 싫은데 계속 오시는 고객을 진상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에 취해서 난동하시는 분은 그건 고객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서 빨리 보내야 돼요. 진상 고객이라면 항상 오시고 드시고 가는데,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손님을 진상 고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의 고객은 손님이 아니라 그냥 경찰서에 바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마인드로 저는 일을 한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제 모습을 이제 주방에서 제 와이프가 이제 볼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떻게 그걸 비율을 다 맞춰주냐? 저한테 그러면 저는, 아니, 돈 벌어다 주잖아. 저 손님이 판매해서 순이익이 나한테 오잖아. 그럼 뭐가 기분이 나빠? 난 더 기쁜데? 왜냐면 장사가 안 돼서 그 스트레스가 더 크단 말이에요. 진상 고객 얘기할 그게 뭐가 있어요? 그 매상이 안 나와서 그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문이라는 게 정말 나도 모르게 퍼지는 순간이 많아요. 특히 어디서 많이 퍼지냐? 식당에서. 난 일을 잘하고 잘 이끌어 간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 모르는 소문이 나고 나 모르게 매상이 떨어져.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들이나 또 주방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퍼져 있어요. 그럼 내부 안에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 퍼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 좋은 소문은 내서도 안 내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게 내가 믿는 직원일지라도 요령을 피워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빨간색 고무장갑이고 이거는 하얀색 고무장갑이에요. 자, 이거를 식당에서 구분을 내줘요.
하얀색 식당 고무장갑은 조리와 그다음에 씻는 용도, 더러운 걸 만지는 데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빨간색 고무장갑은 청소와 씻는데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해서 두 개를 한 장갑으로 두개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자기가 솔선수범을 했을 때 소문이 과연 좋게 날까요? 나쁘게 날까요? 직원들이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빨간색 고무장갑으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버려요. 그럼 이 직원분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럼 그걸 주변에 얘기해요. 아, 여기는 한 고무장갑으로 음식도 만졌다가 설거지도 했다가 이렇게 다 해버려. 그럼 그게 와전돼서 또 소문이 나고 또 소문 나고. 그럼 그 식당은 얼마나 최악으로 와닿았을 겁니까? 이거는 저도 소문을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음식점인데 버섯찌개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버섯찌개 음식점에 이제 저희 일하시는 분 거기 이제 와이프분이죠. 사모님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먹으러 딱 갔는데 남편분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왜요? 하니까 제사용해. 와. 자, 그 사모님이 남편분에게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요. 근데 남편분은 저랑 친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내 식당을 지키는 건 사장님이라는 거고 규칙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절대 밉보여서는 안 되고 직원분이 또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발생한다면 뭐 큰일 납니다. 뭐 고기 같은 것도 퍼줄 때 고기를 줄때 대부분 이모님들이 바쁘면 고무장갑을 끼고 위생장갑을 껴서 고기를 놔줄 거예요. 손님 상에 가려고. 그것조차도 고무장갑이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위생장갑을 꼈다 한들 손님한테는 저 멀리서 보이는 거는 손만 보인단 말이에요. 주방 자체가. 그럼 고무장갑을 끼고 고기를 만지는 손이 돼버려요. 그럼 밥 먹는데 정신 없다가도 같은 동종업 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그런 사장님들은 유심히 보거든요. 저도 다른 식당 가면 유심히 봐요. 아, 뭐가 어떻고 테이블 단가는 얼마 나오겠고 이건 이렇고 요거는 좀 고쳐야 되겠고 막 이런 게 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 그리고 내 가게를 지키려면은 절대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안 나게끔 사장님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기본 단계입니다. 기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